로드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에블루입니다. 나가하 오대하이 시에블루. 이번 공연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an't Stop 공연이기 때문에 Can't Stop 이번에 앨범 곡들을 들려드리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2회를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자주 와서 많은 이틀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께 공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지금도 충분히 눈, 코, 뜰 새 없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시간 잘 활용해서 취미생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로 앨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리고 뭐 국내든 해외든 좋은 아티스트 분들과 그 협력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. 제 음악으로 지금 몇 개 쓴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들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를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분들이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앨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좀 역할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. 형, 용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아빠 같고 어떨 때는 좀 큰형 같은 그런 듬직함이 있고 또 종윤이 형 종윤이 형은 정말 친형 같은 어떻게 보면 옆집 친구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는 그런 형이고 또 정신이는 가끔은 친구 같지만 어쨌든 정말 엄마 같은 느낌이 또 정신이 들더라고요. 네,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밥 먹었어요? 삼겹살 먹을래요? 하와이. 진짜 저도. 하와이에서 개인적으로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와이에서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좀 뜨거운 라이브가 되지 않을까. 하와이 분들이 좀 흥이 많고 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보고 싶습니다. 저도 그 좀 하와이 좋아요. 네, 가보고 싶습니다.